건강이 아주 좋은 64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줌마 아저씨들은 캐닉스 팩트 기대하실 수 있다 뭐를? 사는 것을 어디 가까이 살아? 30년 가까이 더 살 수 있음을 기대해도 좋다. 자, 132번의 동사는 어디에 있나요? 디사이드. 네, 디사이드였더니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지요? 네, 투비컴이 왔습니다. 여긴 두현이가 해석해 주세요. 네, 방보은은 27살이 허가가 되기로 결정했다. 네, 우리 지금 부사절에다 바로 칠 건데 윤서야 오늘부터 질문한다. 어디가 부사절일까요? 왼쪽 똑똑합니다. 왼부터 끝까지죠? 진영 선생님이 우리 윤서 칭찬을 아주 똘똘하고 아주 대답도 잘하고 성실한 친구라고 아주 잘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가로친 부분에서 쓸 수 없는 게 있다면? 네,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죠. 왜 쓸 수 없을까? 왜 안 될까? 오늘 문법 시험에 있었는데요. 왜 안 될까? 왠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133번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choose. 네, choose. choose의 목적으로 뭐가 왔지? to leave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경민이 맞죠. 나 to leave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부정하는 방법 기억나? 네. 나투부정사 또는? 네벌. 똑똑해. 네벌투부정사 하면 되죠. 자, 부사절에 일단 바로 치고 들어갈게요. 어디 있어요? 네, because부터. 자, 여기는 윤서가 해석해주면 되겠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직장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셨다. 네,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한다, 안 떠나기를 선택한다,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떠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윤서처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겁내기 때문이다. The unknown 하면 뭐게요? 잘 모르겠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뷔페와는 김밥만 먹는 사람이지. 어서? 아파. 130 먹어요. 나 130 작아요? 동사 어디 있을까요? 두 개네요. 플랜 1번 이 땡땡이 뒤에 fail 1번이 있네요. 플랜이나 fail이나 목적으로 뭐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두화가 해주세요. 사람들은 절대 계획하지 않는다. 계속 못하고 있어요. 자, 경민이가 해주세요. 그들은 전지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그 앞에 것들이 사람들은 절대 실패자가 될 계획이 없다. 그렇지. 본인이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그들은 뭐랄까? 즉! 이런 의미야. 즉! 이런 의미. 그래서 앞에 있던 문장을 쉽게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 They simply failed to be planned to be successful. 여기 to be는요 뭐냐면요 앞에 있는 계획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적 완벽하려는 계획을 실패한 뿐이래요. 135번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manage, 해내다, 관리하다가 되겠습니다. manage의 목적어는? 네, 투크라. 여기 준영이 해주세요. 이때는 작가들은 아니면 시계님 총 트레이닝
진짜 글 잘 쓰는 스토리텔러들은 해낸다. 잡는 것을 해낸다. 관심, 리더에게 보내고. 독자들의 관심. 어디서부터? 딱 첫 번째 페이지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대. 너네가 좋아하는 책의 첫 구절이 뭐야? 잠깐만, 좋아하는 책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첫 구절 때문에 읽었어, 사실.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수였다. 읽고 싶지 않아? 그치, 읽고 싶지. 일단 제목은 알려줄게. 읽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할게. 정유정 작가고 7년의 밤이라는 소설이에요. 재밌어요. 난 잠을 못 잤어. 이걸 문장. 다음 문장 136번의 동사는 어디 있어요? 스탑이. 네, 스탑의 목적어가 뭐가 왔나요? 네, ing가 왔네요. 두현이가 해석해 주세요. 영국은 그 UK 영국 맞죠? 맞습니다. 영국은 2020년에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연합이 있었어. 응? 어? 연합이 아니고 이게 유럽이라고요? 유럽. 유럽 연합. 그치. 유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게. 영국은 2020년에 유럽연합에 무성원이 있는 것을 멈췄다. 네, 즉 탈퇴했다. 맞겠죠. 137번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네, 디귿트 어드빗. 요거 하나가 한 덩어리예요. 목적은 어디 있나요? 해석해주세요, 인사야. 그는 지역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돈 준 것을 정치인에게. 이런 걸 뭔지 알죠? 돈 안 줬다고 내뱉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 영화를 많이 봤구나. 자, 두아야, 동사 어딨어요? 어부이드. 네, do not avoid가 한 세트고요. avoid의 목적으로 뭐가 왔지? taking. 얘들아, 너네는 지금 정말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avoid 볼 때마다 참 속이 터지는데 작년 중간고 1시험에 avoid의 목적어 문제가 나왔는데 전멸했어. 이게 뭐라고 전멸하니? 전멸하지만 중간고 갈 사람 있어? 중앙고? 중앙고? 너도? 너는? 대퇴전. 퇴전? 너는? 공남아니야, 초월. 공남 초월 왜 쉬운 데로 와? 사실 잘 모르겠어. 사실 잘 모르겠어? 경화여고 뭐 어렵다, 중앙고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요즘 한 2년 새 트렌드가 바뀌어서 전혀 시험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가도 돼. 알지? 그래서 경민이도 전략을 잘 짜야 돼. 봐봐. 서울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서울대학교 입학 사정관이야. 두 개의 자소서가 있어. 한 명은 초월고에서 전교 1등이고 한 명은 중앙고에서 전교 1등이래. 누굴 뽑겠어? 한 명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중앙고 시험 어렵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시즌이니까 중앙고를 아예 가도 돼. 가서 점수 막 엄청 1등 안 해도 되니까 최대한 끌어올려놓으면 대학교에서는 얘 중앙고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거든. 그래서 전략을 아마 잘 짜야 될 거야. 초여고 가서 일단 이런 전교권에 있을 수 있으면 가서 하는 거 괜찮거든. 전략을 잘 짜보세요. 네. 오빠가 혹시 초월이나 이런 데 있어? 중앙고. 중앙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경민이한테도 중앙고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지 않아. 아, 그냥 오빠 따라가. 이러지 않아? 아니야? 나 외동이어서 잘 모르겠어.
문장 해석을 구하고 합니다. 어느 사람에 대한 너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을 방지하지 마라. 네. In any situations, 그 어떤 상황에서도 do not avoid, 피하지 마. Taking responsibilities, 무슨 말인 것 같아? 책임감, 책임지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피하지 마, 네 행동에 대해. 아, 네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는 거죠. 139번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좋아요. Should consider 자체가 한 덩어리의 동사입니다. Consider의 목적어는? ing네요. 경민이가 해석해주세요. 저는 나의 오래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감당했다고 고려해야 한다. 이야, 잘한다. 의무죠. 너는 고려해야 한다. 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바꾸는 거. 고1이 나한테 레귤러리가 뭐니? 충격이었습니다. 동사 어딨나요? put off 자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거는요, delay랑 그냥 바꿔서 써도 돼요. 미래에 중학교 친구들을 위해 알려줍니다. 단어 뜻을 여러 개 알고 있으면 좋아. 태전도, 태전 시험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태전도 막 어려운 편은 아니야. 근데 요즘 광주시에서는 좀 엘리트 고로 통하고 있지. 영화 가려다가 들었어요. 왜? 영어 싫어요. 영어 싫어? 근데 너 미안한 얘기지만 완벽한 영어상인데. 아, 바이브가 영어가 있는데. 근데 태정과도 잘할 것 같아. 집은 어디에 왔고? 상벌이에요. 상벌이 어디에 왔고? 없어요. 아, 그래? 태정과 기숙사있니? 아니요. 힘들겠구나. 아침에. 네. 해석해 주세요. 너지? 아니, 사람들은 직관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죠. 나도 아직 못 가봤거든. 어떻게 말이야? 너무 무서워. 안 무서운 사람. 진짜? 멋있다. 알약 못 먹는 사람. 자, 많은 사람들이 미룬다. 가는 것을. 치과 의사한테 가는 것을 미룬다. Because of를 보겠습니다. Because of는요, 품사가 어떻게 되죠? 전치사인데, 때문이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전치사와 접속사로 묶어서 나눠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전치사로 때문에 시작. 잠깐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요? 명사. 접속사 뒤에는? 네. Because of. Due to 또 뭐라고? 야, 너 나랑 몇 번 쓰냐? 너 한 20번 하자 아니야? Owing to, thanks to, for, on account of. 자, 접속사로 때문에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because, since, for 두 번 다 들어가요. as, Thank you.
이거 이렇게 오지? 아,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 와트 트레이스의 형광펜을 쫙. 142번도요. Where to go에 쫙. How to get there에 쫙. 143번도 When to use에 쫙.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랑 투부정사 했던 친구들 기억하라? 명사적 용법 할 때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한 적이 있어. 그러면 what to choose 어떻게 해석하나요? 맞아, 무엇을 선택할지. 그럼 where to go는? 어디를 갈지. How to get there? 맞아, 거기 어떻게 갈지. When to use, 언제 사용할지. 자, 그럼 해석할 수 있겠지요? 누구야? 도현이지? 네. 나는 그렇게 해서는 무엇으로 선택할지 정말 잘했습니다. 나 투사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142번은 우리 윤서가 해주세요. 그는 내게 어디로 가는지 말하고 어떻게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맞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얘기해주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얘기해주지 않았대. 혹시 찾아보면 되는 거냐? 이거 다 알려줘야 돼? 이런 걸 핑프라고 하죠, 핑프. 핑프 알아? 몰라? 옛날 말이 돼버렸나봐요. 자, 143번은 조화가 해주세요. 나는 언제 차갑거나 뜨거운 옷이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할지 모른다. I. 나는 asked, 물어봤다. When to use,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Ice, 이게 뭐지? Ice가 한국말로 뭐지? 아, 얼음. 얼음이나 열을 상처 치료에 있어서 이거나 이거를 언제 사용해야 할지를 물어봤다. 얼음은 언제 써야 돼? 화상 입었을 때 얼음물에다 담가야 되죠? 그러면 뜨끈한 건 언제 써야 돼? 동상 걸렸을 때 쓰면 되겠죠? 자, 그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정사. 는요, 지금 세 덩어리죠? 의문사 투 부정사니까. 근데 이거 네 덩어리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덩어리로 바꿀 수 있어요. 난 안 다죠. 어?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옳지. 자, 네 덩어리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거기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141번에 what to choose를요 네 덩어리로 바꿔볼까요? I don't know what to choose를 네 덩어리로 바꿔보세요. 경민이 시켜야지. 할 수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What I should choose. 너무 잘했죠? What I should choose. 자, 142번에 where to go는 두현아 어떻게 고쳐야 될까? Where I? 야, 오늘 컨닝이 네? 왜 컨닝 오는데? 아니, 지금 말하겠어요. 윤서야, 윤서가 how to get there를 해주세요. How I should get. 잘했습니다. 마지막 건? 뭐 이제 다들 할 수 있다 생각할게요. 자, 144번에 그대로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일 때가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 내려옵니다. 아까는요, 플랜 같은 경우는요, 투부정사밖에 못 와요. consider은 ing밖에 못 와요. avoid는? ing. 이게 애들이 avoid 헷갈려, 한번? 왜 그런지 모르겠어. ing에요. 근데 여기는요, love 뒤에 보세요. to wonder도
원더링도 된다. 자, 이런 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4번의 동사는 러, 그죠? 남자들은 하지 말고, 맨 자체가 남자도 있지만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누가 1차례인 거예요? 누구 차례예요? 저요. 네, 고민이 해주세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한다. 궁금해하는 것을. 그것이 과학의 씨앗이다. 네, 잘했습니다. 사람은 좋아한다. 궁금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은 엔드, 대세잖아요. 세모해보세요. 대시라는 대명사가요. 가리키고 있는 게 앞에 있을 겁니다.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안문자 전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가 바로 is the seed, 씨앗이다. 과학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만약에 호기심이 없었다면 정보도 안 만들었을 거고 불도 안 만들었고. 자, 145번에는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네, prefer, 선호하다네요. 얘도요, 목적으로 전부 다 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중요해. 좋아요. 네, 중간에 as 잠깐만. 자, 중간에 as와 as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만큼. 즉, 가능한 최대한의 많은 캐릭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몇몇의 소설가들은 최대한 많은 캐릭터들을 본인의 이야기에 담는 것을 선호한다,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소설 알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되게 유명한 어거서 크리스티라는 추리소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라는 소설이 있어. 읽다가 포기했어.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이 다 영어거든. 너무 일단 사람이 많고 영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중간에 포기했어. 너무 싫었어. 다음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어요? begin 부사절에 체크합시다.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맨부터 월까지네요. 유연 이거 해석해 주세요. 너 몸이 1% 물을 이뤘을 때 너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좋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워터의 1%를 몸이 잃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바로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야. 목 마른 사람. 네. 자, 147번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리멤버네요. 자, 147번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148번에도 동사가 remember예요. 근데 뒤에 하나는 to push이고 하나는 putting이에요. 의미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나랑 썼던 거 기억하지? love, like, begin, start, continue, prefer, hate 얘네 뒤에는 뭐가 없던 의미상 차이가? 없어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잡읍시다. 두 개 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들. love, like, begin, start, hate, continue. 너네가 아까 봤던 prefer도 써도 돼요. 근데 의미 차이가 이번엔 있는 경우. 자, 어떤 동사가 있죠? remember, remember? 웃기죠? remember, regret, 또,
또. 민이 있습니다, 민. 일단 이렇게 쓰고 다시 천일문으로 돌아갑시다. 각각 어떻게 의미 차이가 다른지는 요거 하면서 설명할게요. remember 뒤에 투부정사와 목적으로 오면 어떤 의미가 되죠?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럼 remember, 기억해라. To put a name tag on your bag. 네 가방에 이름 써야 할 것을 기억해라. 네가 아직 안 썼으니까 쓰라는 거예요. You might lose it. 네가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 가방에 근데 이름 쓰고 다닐 수 있냐? 자, 148번. 근데 이번에 ing야. 그럼 네가 이미 뭐뭘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아까 물고기 밥 줬다. 기억해라. 뭐 이런 거. So I remember putting my name tag on my bag 하면 뭐예요? 나, 내 가방에 이름 쓴 거 기억해. 썼어요. It had my name and phone number. 그건 가방이겠죠? 가방이 내 이름도 써져 있고 가방에 내 핸드폰 번호도 써져 있는 겁니다. 자, 149번의 동사 어디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옆에는? 네, don't forget. forget 뒤에 투부정사. 아래도 전 forget인데, 여기는 ing네요. 자, forget 투부정사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잊은 거야. 예를 들어, 나 알람 맞춰야 되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forget ing는 뭐뭐 한 것을 까먹은 거야. 나 아까 어디다 못 뭘 놨는데 까먹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라고 하죠. 자, 첫 번째, have an aim in life. 네 인생에서 뭘 가져라? 목표.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은. Then, 그러면 don't forget,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pull the trigger.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방아쇠를 당기는 거 잊지 마라. 목표만 세우지 말고 실행까지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150번 해석 누구가 됐어? 윤서해주세요. 나는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듣는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치, 나 처음 들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우리 8시 1분이니까 8시 5분까지만 잠깐 쉽시다. 뭐 채점해야 되는 사람 채점하세요. 혹시 아이폰 충전기 있는가?
핸드폰 없이 진행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대고 그냥 갔다 오면 돼. 물도 끓여. 아까 못한 거 지금 하는 거야? 좋다. 한가인가요? 네. 다 마셨어? 아니요. 세 개? 수고. 수고. 수고 좀 어려워? 이거 뭐야? 못 외우겠다. 다른 수고는 여기 있는데 이거 이렇게 똑같은 거 나오는데 똑같은 거 두거든. 언제 외웠대 다음? 오늘. 그러니까 아니 저 3개 외웠거든요? 아니 7개 외웠고 아니 3개 외웠고 무슨 말이에요? 3개 외웠는데 어떡하냐고? 3개 외웠는데 이것만 봤잖아요. 어? 왜 이것만 봤어? 아 하나씩만 내려서 그래. 아 쟤들은 하나씩만 보는 애들이어서 그래. 3개 외우는 거 어때? 괜찮아? 다 오늘 외웠어요. 다 외워졌어? 네. 그럼 세 개씩 해도 되겠어, 앞으로? 아, 근데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이해 중에 하는 거. 야, 그래, 수요일이 세 개고, 월요일이 두 개? 네. 알겠습니다. 어, 나머지 두 개 뭐? 아, 월요일 보면 안 돼요? 월요일 몇 개 보게? 네 개? 일찍하고 보면 안 돼? 네.
why, how.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I no, I remember a time when we met. 자, 이러면 여기서 when은 부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시간을 꾸며줘. So I remember the time. 그 시간을 기억해. 어떤 시간? 우리가 만난 시간을 기억해. 뭐 이런 애가 있는데요. 잘 봐보세요. 관계 부사라고 봅시다.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뒷문장은 어때요? 완전하죠. 즉, 관계 부사 대용으로 쓰는 대도 똑같아요.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하고, 생략이 된다. 그럼 동격이 대시랑 관계 부사 대용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선행사가 시간이야. 그럼 어떤 관계부사랑 어울려? when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소가 선행사면 where이랑 어울리고, 이유가 선행사면 why이랑 어울리고, 방법이면 how랑 어울리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더 팩트야 선행사. 근데 이 대시 있고 뒷문장이 완전해. 사실이 장소예요? 사실이 이유예요? 아, 이거 관계부사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관계부사 대용의 대시 아니라 동격의 대시 되는 거죠. 이거 열심히 외워보세요. 이것만 외우면 솔직히 대신 진짜 이제 너네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표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 자, 그러면 151번을 두어부터 다시 합시다.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한다는 것에 유감스럽다. 네, 나는 유감스럽다. 앞으로 내가 뭘 말할 건데 그 말할 게 되게 유감스럽대. 근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너를 못 도와준다고 말할 건데 참 유감이다가 됩니다. 자, 152번 해석을 아니 경민이가 해주세요. 잘못된 결정을 한 누구야 하지 마라. 여기서 배워라, 나와라, 그리고 뒤돌아 보지 마라. 그치. Don't regret. 후회하지 마. Making a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 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 Learn from it. 거기로부터 배워. Move on.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don't look back. 뒤돌아 보지 마. 이거 세 개가 어떤 문장으로 연계돼 있어요? 런 프롬 잇, 무브 온, 던 룩 백. 영양분 세 개로 이어져 있죠. 자, 153번은 트라이네요. 그럼 154번도 트라이려나요? 트라이 투 부정사면 어떤 의미예요? 되게 노력하는 거. 근데 ing가 오면? 네, 가벼운 마음으로 다 시도하는 겁니다. 자, 준영이가 153번.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고 노력하지 말고 같이 나아가야. 네. 아, 뒤에도 트라이터가 있었네. Don't try to become a man of success.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but rather, 오히려라는 의미입니다.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성공하면 같이 있어지는 거 아닌가요? 성공하세요. 154번. 두 연합. 해석해 볼래요? 그 회사는 온라인에서 모두가 게임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무료 게임 버전을 제공했다. 정말로 해석을 잘해왔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소댓 보이세요? 소댓? 자, 동아 연장미한 사람들은 소댓 알지요? 어떤 의미인가요? 하도록. 네, 뭐 하도록 몸하기 위해서. 즉, 모두가 그것을 온라인에서 플레이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가 공짜 버전을 뿌렸대.
이팀을 한대? 재밌어? 너 돼? 너 돼? 나 돼? 해봤거든? 죽었어. 어떻게 하다가 죽었을 것 같아? 맞아 죽은 건 아니야. 어? 어디서 떨어져서? 아니야. 아니야. 떨어졌어, 이렇게. 차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럴 수도 있더라. 나 30km 뿐이 안 달렸는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죽더라고, 사람이. 그 이후로 하지 않았어. 자, 155번 스탑이네요. 그럼 아래도 스탑이겠죠? 어차피 다 많이 엔지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뭐 하던 것을 멈추는 겁니다. 자, winner never stop learning. 승자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학습하는 걸 멈추지 않는데요. 자, 156번 We couldn't stop laughing.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는 can't stop ing. 아니다, 이거 그거 아니네요. 자, 우리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부사적이네요. Because 왜냐하면 the comedy show was so funny. 윤서야, 여기 because랑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해도 돼. 네. 경민아, 뭐가 있을까요? 어? Since 4 하나 에지.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57번에 forget입니다. 158번도? 158번부터는 다른 거네요. 자, forget 나왔다? 그죠? 자, 목적으로 뭐가 왔어? 네, 자, 여기 해서 두 연이했나? 네. 윤서가 해주세요. 연극이에요. 응.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을 끊는 거를 잊지 마. 좋아요. 부사절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지. Before부터 start. 시작하기 전에 이 핸드폰 끊는 거 잊지 마. 158번 두어가 해석하세요. 자, 아, 여기 tips까지는 아직 주어 동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to clean이야. 중간에 부사가 끼긴 했는데 to 부정사예요. 목적이죠. To sufficiently clean your teeth. 네 이빨을 충분히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you should brush. 닦아야 된다. For at least는 적어도 몇 분? 2분. 적어도 몇 번? 하루에. 그죠? 어? 그래? 세 번에 3분 아니야? 너네도 그렇게 알고 있지? 3번에 3분. 네. 미국 놈들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remember, 기억하세요. To brush your tongue to. 모두 닦아야 돼? 그렇지. 혀는 안 닦는 사람이니? 일단 그 천장도 닦아야 돼. 벗고. 너 안 닦지? 자, 아마도 여기 remember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remember의 목적으로 뭐가 왔어요? 투부정사였죠? 앞으로 텅 닦을 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159번에는 아마 뭐 스탑도 때문에 나왔나 봐요. working. 아, 여기 준영이 하세요. 어? 경민이지? 네. 그 경민이 잠깐 자동차가 누군가 멈췄어. 네. 허리를 붙게 그거를 문장에 젖을 거야. 좋아요. 그냥 트라이도 있었네. 여기 트레이드의 체인징이에요. 일단 배터리 바꾸는 게 뭐 노력까지 해야 되는 거니? 뭐 아니죠. 간단한 마음으로 가볍게 시도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트레이드 체인지가 아니라 체인징으로 쓰는 게 더 예쁩니다. 명사절 못 적어? 큰일 났네.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명사구와 명사절을 적었던 게 기억이 납니까? 자, 걔네들이 이제부터 목적어 자리에 올 겁니다.
근데 우리 명사 잘 적은 적 없지더라. 네. 한번 적어봅시다. 명사절에 다섯 개뿐이 없어요. 혹시 너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줄래, 명사야? 명사절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일단 구는 문장입니까? 구. 구구절절 할 때 구가 문장이에요? 아니죠. 뭐뭐 하기. 그래서 투부정사랑 ing만 명사 구죠. 절은요, 문장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접대. 이프와 매들. 그러니까 얘네가 다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어순이 어떻게 돼? 좋아요. 마지막 네, 복화 관계 대명사. 너네가 알고는 관계 대명사 한 번 알게. 관계대명사 아는 거 하는 거나 얘기해봐. Who 뒤에 ever 여기 붙이면 who ever이 되죠? 그게 복합 관계대명사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봐. 대신 얘기하지 마. 대신 없으니까. Which ever, what ever 이런 게 다 복관대예요. 자, 그러면 160번의 명사절 어디 있나요? 앱부터 끝까지 읽죠? 해석해 주세요, 준영아. 나는 성공의 목적지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 이 빌리브의 목적어가 앱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인 겁니다. 뭐라고 믿냐면 성공이란 여정이다. 도착지가 아니라. 멋있는 말이네요. 근데 사람들은 다 성공하면 도착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행동하죠. 161번의 명사절은 어디 있으세요? 왜들부터 끝까지죠. 왜들 이프 어떻게 해석하나? 아이 똑똑해요. 역시 동화윤정. 이번에 나왔죠. 자, I wonder. 나는 궁금해. 궁금한데 뭐가 궁금한지 목적으로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뭐가 궁금하대, 두야? 내가 인생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내가 올바른 길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자, 162번의 명사절은 어디 있나요? 생략할 수 있느냐? 안 되고요. 의문사나 복합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것도
것도 안 돼요. 명사절 중에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는 건 접대밖에 없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의 첫 번째 의미는 공정성이요. 그렇지, 그렇지. 사회의 의무는 정의다 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진짜 웅장하고 멋있지 않냐? 나는 그래?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164권의 명사들은 어디 있어요? 네, 접대셨네요. 끝까지 해석해주세요, 경민아. 신경학자들은 상기시킨다 올리기만 온혈 포유류를 매일 반응을 본다고. 대박. 그러면 뭐는 꿈을 안 꾸는가? 물고기는 꿈을 안 꾸나요? 온혈 동물이라서 꿈을 꾸는 거면 피가 따뜻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알아와. 알겠지. 나는 과학 선생님이 없잖아. 알아와. 너무 신기한데? 자, 이제 조금 컴플렉스한 질문을 할게. 164번 몇 형식 같아? 뭐? 5형식? 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다고 했어. 대제목이 그거잖아. 뭘까요? 4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즉, 리마인드는 4형식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다. 자, 165번의 명사절은 어디 있어요? 쥐, 준영아 해서. 우리 직원만이 너희 말할 것이다. 너희 현재는 여러 성공을 지 그렇지. 일단 이건 몇 정식 같아? 맞아요. 너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시간만 말해줄 거래.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장기적인 노력을 좀 꺼리죠. 예를 들어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4주만 공부하면 한 달 뒤면 내 성적 결과를 볼 수 있잖아. 근데 수능 같은 거 봐봐. 1년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 장기적인. 너는 언젠가 싫어. 피할 수 없어. 근데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수능은 너네가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공정한 시험이야. 임용고사 알아? 임용고사?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지를 이제 교육자에서 채점을 해주지만 뭘 틀렸는지 보여주지 않아. 그냥 난 점수만 받아. 미치는 거지. 내가 뭘 틀렸는지 알아야 거기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아들. 끔찍하지. 근데 수능은 아, 뭐 틀렸는지 OX로 샵샵샵샵 이렇게 나오잖아. 가채점도 해보지. 끝나자마자 답지가 네이버에 올라와요. 힘내. 멀지 않았어. 너네가 울어? 자, 다음 문장에 명사절 어디 있어요? 만. 옳지. 그럼 뭐가 명사절에 와 있는 거예요? 옳지. 그럼 어순 볼까요? 음운사, 주어, 동사, 해석을 우리 두 연이가 해볼까요? 초기의 인간들은 왜 많이 매일 밤 다르게 보이는지 궁금했다. 야, 너무 잘했네. Early humans의 초기 인간들, 뭐랄까? 사피엔스 같은 사람들이겠죠. 초기 인간이라고 합니다. 달이 다르게 보인다는 건, 뭐, 보름달일 때도 있고, 반달일 때도 있고, 초승달일 때도 있고, 그렇죠? 오늘 하얀달, 상한달, 이런 말 알아? 배웠어? 1학년 때? 2학년 때?
자, 167번의 명사절 어디인가요? 그쵸. 엔드를 기준으로 두 개나 있네요. 근데 두 개가 같은 명사절이에요? 두와야 무슨 명사절이에요? 의문사로 시작하네. 의문사로 시작하네. 명사절 다섯 개 중에 맞아. 자, 의 하우 스물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입니다. 의주 여기도 하우 빅 자체가. 자, 해석을 유서가 해주세요. 자주 탐색해라. 너는 너가 얼마나 작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치 그치. 너무 잘했죠. 깔끔하게. 자주 탐색을 해봐라. 그러면 너는 네가 얼마나 작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168번의 명사절은 어디 있나요? 네, 하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두아야, 뭐가 명사절에 있는 거야? 맞아, 간접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우머치 자체가 으, 주, 동. 자, 해석을 두아가 해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니 뜻이에요. 의미야. 그래서 동사. 여기 끊는 게 좀 어려워. 자, 얘들아, 여기 괄호 좀 쳐보자. 어디다 쳐야겠니? 뭐라고? 자, 봐봐. 우리는 must show 보여줘야 한다,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사람들. 즉, how much 어쩌고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럼 we love의 역할은 사람들을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 people 뒤에요. 뭐가 생략된 거야? 피플이 선행사고 뒷문장 완전해? 안 완전하죠? 우리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목적어 없잖아. 그럼 못 봤네. 우리 아까 대 적었죠? 대시 생략된 겁니다. 자, 169번의 명사절. 좋아요. 그럼 뭐가 명사절로 온 거야? 옳지. 해서 경민이가 하세요. 다른 궁금하다. 별이 얼마나 소원이 들으신지. 그쵸. How many wishes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고, 달이, 달이 아니고 뭐지? 네, 별. 생기부가 동사. 자, 170번의 명사절 어디 있나요? 기브 유 조이까지야? 아니, 조이까지지. 왜냐면 엔드 세모에 봐. 엔드를 기준으로 파인드 아웃이라는 명령 한 번, 두잇이라는 명령 한 번이에요. 자, 좋아요. 지금은 뭐가 명사절 자리에 온 거야? 의문사일까요? 그럼 뒤에 의주동이어야 되는데 동사부터 왔다? 그럼 의문사가 아닌가 지금? 적은 거 보세요. 명사절 중에 뭐가? 관계되는 거. 맞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겉. 겉. 자, 해석 준영이. 무엇이 마음에 즐거운가? 무엇이 마음에 즐거운가? 네, fine out. 찾아내라. What gives you joy? 너한테 즐거움을 찾아주는 것을 발견해. 그리고 그걸 해. It will identify your values. 그것이 너의 가치를 찾아줄 거야. 자, 이때 관계 와서 주관대입니까? 목관대입니까?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관대, 목적어 없으면 목관대야. 주어가 없이 바로 뭐 시작했어? 동사로 시작했지.
171번의 명사절은? 와. 수아야, 이건 어떤 명사절이야? 관계명사 맞습니다. 자, 의조동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보세요. Should I buy? 내가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지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과대로 쓰인 겁니다. 잘 구분했어요. 해석을 재현이가 해주세요. 나는 어버이날에 내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다. 잘했습니다. 자, 172번의 명사절 어디 있습니까? 보이세요? 네. 자, 요거는 뭐가 온 거예요? 명사절 자리에? 좋아요. 맞습니다. 여기 누구 차례야? 연사죠? 해주세요. 누구의 잘못인지 생각하더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맞아.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라는 내용이에요. Whose fault it is? 이게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 따지지 마. 대신에 그 문제 빨리 고치긴 해요. 선생님, 물 한 잔 가져올게. 다음 번 부분에 계속 명사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
봐봐. 자, 그 명사절이 맨 앞에 있다는 건 주어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 앞까지 있죠. 동사 어딨어? 아예 두. 두일까요? 빌리브일까요? 메이스일까요? 메이스. 맞아요. 표현 안 해석해봐. 그래요. 질문 있는 사람은 나오세요.